국무조정실 공무원을 사칭해 영세 상인에게 돈을 뜯어간다는 사기 사건 보도, 오늘로 다섯 번째입니다. 얼굴과 신상 정보가 완전하게 드러난 상태에서 보란듯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계속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세종정부청사에 물건을 대량 납품하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인지대와 식사비로 돈을 뜯어 사라지는 김모 씨. 매번 똑같은 수법에 CCTV에 고스란히 얼굴이 찍히고 신상정보도 모두 노출됐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보란듯이 또 다른 피해자 가게에서 서너 시간 머물며 차와 식사 대접을 받고 가짜 국가계약 서류를 내밉니다. 피해자만 벌써 20명. 시간이 다 나왔고 이름 나왔고 생년월일 기타 등등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못 잡는다는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나쁜 짓 할까봐 그러지. 신고를 했네 안 했네 또 이럴까봐. 등록할까봐. 지문감식으로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피해가 계속되자 경찰이 공개수배 전단까지 만들어 돌렸지만 소용없습니다. 경찰서 간 사건 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10월달까지 하고서 얘가 이 지역에서 이런 비슷한 범죄를 하지도 않아요. 또 어디가 사는지를 모르고. 이도려? 이건 아닌데? 흉악범이 아니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대단한 흉악범이 이런 게 아니라 천만드는 거예요. 당하려고 한 거예요. 경찰을 놀리기라도 하듯 시내를 활보하는데 뒤쫓는 경찰은 인력 부족을 탓합니다. 석 달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에 수사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